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동위 원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동위 원소. 자, 18번 문제. 다음 표는 어떤 원소 X의 동위 원소의 원자량과 존재비를 나타낸 것이다. X의 평균 원자량이 15.6이라면은 동위 원소 X 질량수가 14짜리랑 X16의 존재 비율 A, B의 값으로 오른 것은? 자, 동위 원소가 있어요. 자, X 질량수 14개짜리가 있고 16개짜리가 있죠. 원자량은 14고 얘는 16이죠. 이게 원자량을 말하는 거죠. 원자량, 질량수를 말하는 거죠. 존재 비율이 얘가 A고 얘가 B죠. 얘가 만약에 70%라면 얘가 30%.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지금 15점 평균이 존재 비율이 A, B고 평균 원자량이 15.6이라고 그랬어요. 평균 원자량이 15.6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A가 50% 있고 B가 50%가 있다면은 정확히 15가 나오겠죠. 평균이 14짜리가 반, 16짜리가 반 있으면 15가 나올 텐데 15.6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16에 가깝죠. 그래서 이게 50대 50이 아니라 얘가 B가 좀 비율이 높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14짜리가 X%가 있고 그 다음에 16짜리가 100 빼기 X%가 있을 때 얘가 15.6이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식을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14X 더하기 1600 빼기 16X는 15.6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1600 빼기 마이너스 1600 더하기 15.6이 되겠죠. 이거를 1에서 x를 빼면 되겠죠. 1에서 x. 이 분수로 나타냈을 때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라면은 여기도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00에서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4x 더하기 16 빼기 16x는 15.6이다. 마이너스 2x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0.4가 되죠. x는 0.2가 돼서 x가 0.2예요. 그러면은 얘가 0.2. 얘가 0.8이 되겠죠. 그래서 20대 80의 비율로 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19번은 생략하고 제가 시간 관계상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서 좀 풀겠습니다. 저는 20번을 보시면 다음 중 원자번호 6인 탄소의 동소체가 아닌 것은? 자,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자, 20번 동소체가 뭐냐면은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구조가 다른 호던소 물질들의 관계를 동소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2가 있고 O3가 있어요. 산소와 오존이 있는데 얘네들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둘 다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조가 다른, 구조가 다르죠. O2는 이렇게 돼 있고 O3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호던소 물질들의 관계라는 거죠. 얘도 호던소여야 되고 얘도 호던소여야 된다는 거죠. 둘 다 호던소니까 맞죠. 이 O2와 O3의 관계가 있고 또 탄소 동소체가 있어요. 얘는 뭐 흑연이고 다이아몬드다. 그럼 이 구조, 흑연은 이렇게 판 모양이고 다이아몬드는 정사면체가 무한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원소, 같은 호동소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다른 물질이 되는 원소들의 관계, 그런 관계들을 동소체라고 한다. 얘네도 동소체 관계, 동소체 관계죠. 동위원소랑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죠. 동위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원소들의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하고, 동소체는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관계를 동소체라고 한다. 그래서 동위원소와 동소체를 이렇게 헷갈리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은데, 동위원소와 동소체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소체가 아닌 것은, 자, 다이아몬드 예, C 호던소 물질이고, 2번 흑연 탄소로만 이루어진 호던소 물질이고, 플러레는 얘도 C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애를 플러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틸렌은 아까 했지만 HC, 이게 아세틸렌이죠. 얘는 동소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물질이에요. 왜냐? 호던소 물질들의 관계라는 말에서 틀린 거죠. H가 껴있기 때문에 얘는 호던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동소체의 개념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아세틸렌. 4번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23번을 보시면 그림은 양성자 수에 따라 임의의 중성원자 AF의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의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A, B, C, D, E, F가 있는데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라고 그랬어요.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랑 보통 원자 번호가 작을 때는 이게 같은데, 그래서 1이 나오는데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양성자보다 중성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게 1점 몇, 이렇게 1보다 증가를 하겠죠. 근데 A를 보시면은 양성자 수가 1개, 그리고 양성자 수분의 중성자 수가 1개니까 A는 어때요? 1이네. 1, 2이네요. 양성자 수 1개, 중성자 수 1개에서 총 질량 수가 2. B는 양성자 수가 2, 근데 중성자 수가 0.5. 하나밖에 없으니까 총 질량 수가 3이 되고. C는 양성자 수가 5, 중성자 수가 1.2예요. 1.2죠. 1.2라는 말은 얘가 6. 양성자 수 6이 돼서 총 질량수가 11이 되죠. D는 양성자 수가 5, 그 다음에 얘가 1.4가 돼서 7, 12가 되고, E는 양성자 수가 6, 중성자 수가 같으니까 12가 되고, F는 양성자 수가 7, 중성자 수가 같으니까 14가 되죠. 이 자료를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A와 F의 전자수는 같다 그랬죠. A와 F의 전자수는 같다. A는 전자수, 지금
중성 원자라고 했으니까 문제 저 첫 번째 줄에 나와서 중성 원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전자수가 한 개고 전자수가 이렇게가 되죠. 틀렸죠? 2의 질량수는 B의 3배이다. 2의 질량수는 B의 3배이다. 4배죠. 3 곱하기 4, 12. C와 D의 화학적 성질은 다르다. C와 D의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최외각전자 수를 말하는데, C나 D나 같은 원소, 이 동의 원소인 결과죠. 동의 원소인 관계인데, 양성자 수가 같고. 그러니까 둘 다 붕소예요. 둘 다 붕소인데, 중성자 수만 다른 거죠. 전자 수는 다섯 개씩 같고, 여기가 5로 쓰면 안 되죠. 전자 수가 다섯 개씩 같고, 최외각전자도 두 개씩으로 같기 때문에, 세 개씩으로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같죠. D와 E의 질량수는 같다 그랬죠. D와 E의 질량수는 같다. 12, 12 같죠.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죠. 5번. E와 F의 중성자 수는 같다. E와 F의 중성자 수는 얘는 6개고 얘는 7개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보어 모형. 보어 모형이죠. 보어 모형이라고 한다면 이제 핵이 있고 여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차 있는 모형을 보어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24번을 먼저 보시면 수소 기체를 방정관에 넣고 고전압을 가하면 붉은색의 빛이 나온다. 이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독특한 선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원자 모형 중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을 고르면. 자, 이것은 이제 보어 모형에 관한 내용인데, 이 수소 기체를 방정관에 넣은 다음에 고전압을 가하면은 붉은색의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을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이렇게 선 스펙트럼, 연속이 아니라 끊어진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 전자들이 어떤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선 스펙트럼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고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고 그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간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전자 궤도 모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의 모형이 되겠죠. 4번의 모형, 보어의 모형, 즉 어떤 궤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형이 되겠죠. 이 궤도가 없다면은 전자들이 아무데나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궤도에만 전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의 에너지 간극만큼만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 그 다음에 자 28번을 보시면 다음 그림은 수소 원자의 가능한 전자 전위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28번을 보시면은 다음 그림은 수소 원자의 가능한 전자 전위 중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경우는 A, E 중 어느 것인가? 단, 각 전자 껍질이 가진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313.6 킬로칼로리 퍼 몰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경우 일단 1, 2, 3, 4, 5가 있으면 1, 2, 3, 4, 5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 에너지 간격이 작아져요. 그랬을 때 이게 A고 이게 B 그럼 이게 C 이게 D 이게 2예요.
2만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죠. 그러면은 2는 일단 틀린 거예요. 2는 흡수하는 에너지지 방출하는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에너지 준에서 낮은 에너지 준으로 내려갈 때 그 남는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게 방출 에너지고, 2는 낮은 에너지 준에서 높은 에너지로 올라갈 때니까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만 얘가 들뜬 상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는 일단 틀렸는데 보기에도 없죠. A, B, C, D 중에 파장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경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하 F니까 하 뮤로도 쓰는데 하 F 진동수에 비례를 하고 진동수는 다시 람다에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다는 말은 진동수가 크다는 말이고 에너지가 크다는 말이죠.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그래서 A가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간극을 보더라도 A가 가장 커요. D, 무한대에서부터 E까지 내려오더라도 A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에너지 준위를 위에서는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걸 다 더해봤자 A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A가 가장 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31번을 보시겠습니다. 수소 원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N이 5에서 3으로의 전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3에서 1로의 전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31번 이게 이제 이 그림을 같이 놓고 봐도 되는 거죠. 5에서 3으로 떨어지는 에너지, 요 에너지, 해당하는 에너지는 3에서 1로, 3에서 1로 떨어지는 에너지보다 당연히 작죠. 틀렸죠. 1번 틀렸고. 바닥 상태는 전자의 가장 불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나타낸다. 바닥 상태라는 것은 이 첫 번, 이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죠. 꼭 이게 첫 번째로 국한될 필요는 없죠. 전자가 많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도 많이 찰 텐데, 어쨌든 전자 개수만큼 가장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차곡차곡 찼을 때가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에너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정반대로 말했죠.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3번 전자값의 3에서 2로의 전위는 4에서 1로의 전위 상태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보다 큰 파장값을 가진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말이죠. 3에서 2, 요만큼의 파장보다 4에서 1, 4에서 1은 요만큼이죠. 그럼 4에서 1은 파장이 짧은 거죠.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으니까. 그래서 3에서 2가 큰 파장을 갖는다. 에너지가 낮다. 그 말이 맞는 거죠. 3번이 맞고.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될 때 빛을 방출한다. 전자가 높은 에너지로 방출할 때, 전자가 높은 에너지로 전이될 때 빛을 흡수하는 거죠.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가 빛을 방출하는 거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에는 자, 34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34번을 보시면 그림은 수소 원자의 전자 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 전위 A, E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킬로줄 퍼 몰이다. 그래서 그랬죠.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되겠죠. N이 1이고 2, 3, 4 무한대. 2, 3, 4 무한대. 무한대는 이제 전자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를 무한대라고 하는 거죠. 방출되는 A, B, C, D가 있어요. A는 이게 A. B는 그거에
역행. C는 무한대에서 이까지. 무한대에서 두 번째까지. D는 무한대에서 세 번째까지. E는 4에서 2까지. 자, 방출되는 에너지는 A가 C의 4배이다 그랬죠? 방출되는 에너지는 A가 C의, 일단 방출되는 에너지는 맞죠? 높은 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A가 C의 4배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인데 킬로줄퍼몰 무한대에서 1까지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값은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를 빼면 되니까 높은 에너지 N이 무한대일 때는 0이죠. 0 빼기 마이너스 N제곱분의 N이 1일 때 131리가 되는 거니까 131리가 돼요. 그래서 A는 1312에 해당하는 거고 1312 kJ/mol에 해당하는 값이고 C의 4배이다 그랬죠. C를 계산해 보면 무한대에서 2까지예요. 그러면 무한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의 제곱 4분의 1312 즉 4분의 1312니까 C는 4분의 1312 kJ/mol이다. 그럼 A가 C의 4배가 되는 거죠. 여기다 4를 곱해야지 얘가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고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을 방출하는 것은 2이다 그랬죠. 2. 파장이 가장 짧으려면은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할 텐데 딱 봐도 틀렸죠. 2보다는 C가 크고 C보다는 A가 크죠. 그래서 틀렸죠. 디귿, 가시광선 영역에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개이다. 자, 가시광선은 자 1번으로 떨어질 때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라이먼, 얘는 발머, 3번이 파센이죠. 파센. 그래서 라이먼 계열, 전자껍질, 첫 번째 전자껍질로 떨어질 때가 자외선, 높은 큰 에너지니까 자외선을 방출할 거고 발머로 떨어질 때는 무조건 가시광선을 방출할 거고 파센으로 떨어질 때는 적외선을 방출하는데 일단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는 애는 C랑 E밖에 없죠.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것은 두 개이다. 맞죠? C랑 E 두 개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일단 맞고 그럼 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리을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수소 원자의 전자 친화도와 같다.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수소 얘가 지금 수소를 나타낸 건데 전자 친화도와 같다 그랬는데 이건 틀린 말이에요. 전자 친화도는 원자에다가 핵이 있고 전자를 먹였을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그 에너지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고 이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완전히 무한대까지 끌고 올라갈 때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이 간극, 이 에너지 차이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친화도가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다. 그런 말이죠. 전자 친화도와 이온화 에너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오비탈.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 함수를 나타내는데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핵이 있고 원자가 있을 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뭐 S오비탈은 이렇게 구형이고 P오비탈은 뭐 이렇게 아령 모양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전자가 발견될 확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전자가 들어있는 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정확한 개념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오비탈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자, 36번을 먼저 보시면 원자의 궤도함수 중에서 핵에 대한 전자의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고 거리만 나타내는 것은 자, 오비탈의 종류가 이제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이 있어요. 얘는 구형, 얘는 R형, 얘는 이런 형태. F는 이제 복잡해요.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복잡합니다. 어쨌든 방향성을 P오비탈부터는 갖고 있어요. 근데 S오비탈은 구형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죠. 오직 거리에만 그 의존을 하기 때문에 S오비탈이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38번. 다음 오비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전자 에너지 준위는 4S3D이다. 맞죠? 수소일 때는 1S2 수소일 때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준위가 결정이 돼요. ES, EP.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아요. ES보다 EP가 높은 게 아니라 ES랑 EP가 똑같아요. 언제 수소일 때. 수소일 때는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이 3이면 다 똑같아요. 3S, 3P, 3D. 다 똑같아요. 4면 다 똑같고.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된다고 설명드린 거는 수소 이외에 헬륨부터는 에너지 준위가 바뀌는 거죠. ES보다 EP가 좀 더 높아지고 그랬을 때 수소 원자는 근데 다전자 에너지의 준위는 바뀐다고 했죠. 4S 다음에 3P 4S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3D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 D오비탈의 오비탈 수는 10개이다. D오비탈은 얘는 하나, P는 3개. D오비탈은 오비탈이 5개죠. D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 개수가 10개지 오비탈의 수는 5개예요. 한 오비탈당 전자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P오비탈에 채워질 수 있는 전자 수는 6개이다. 맞죠? 핵 주위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맞죠? 이게 오비탈에 대한 정의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를 오비탈이라고 하죠.